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은 대법원이 배춧잎 투표지 6월 28일 날 인천 연수원에서 소위 절대로 인쇄되어서 안 되는 잉크젯 프린터, 엡손 회사의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될 것이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란 것은 뭐 가짜 투표지고 바로 위조 투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령 투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15 총선에서 가장 상징적인 그런 증거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량의 위조된 사전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마치 4월 15일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꾸며서 바로 재판부에 대법원에 제출한 것이 이번 4.15 총선의 이 재검표와 관련된 아주 멋진 그리고 충격적인 그런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많은 종류의 그런 증거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시각적으로 가장 충격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이 바로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대법원이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등사 및 열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던지는 충격은 두려워한 비루한 비겁한 행동입니다. 이런 내용을 민경욱 전 의원이자 국토본의 상임대표가 급히 한 시간 전에 올렸습니다. 이 대부분의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등사 신청은 지난 7월 3일 무렵에 원고 측 변호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출되었고 그 당시에 제출 당시에 조만간에 대법관들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건을 통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으로 미뤄보면은 이제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촬영 및 열람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천 연수불과 양산을 해서 법원의 공식적인 사진사가 찍었던 모든 사진 기록들을 다 파쇄, 삭제했다. 이두 가지 사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사안을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다루겠으며 이것은 절대로 그냥 다 눌러서 없는 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일체의 모든 것은 다 덮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온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이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모두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두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니까 현 집권 세력이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논란을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모두 다 은폐해서 없었던 일로 그렇게 간주하겠다. 바로 이것이 나타난 것이 이번에 한 시간 전 무렵에 발표된 두 가지 그런 정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법관들입니다. 이제 법관들은 그런 공정하고 양심적인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이번에 발표된 두 가지 사안을 통해 가지고 조재현이 주심을 맡든 천대엽이 주심을 맡든 이동훈이 주심을 맡든 간에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인식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입을 다물고 복속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긴 노예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촬영 및 열람 신청을 전혀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현재 대법관들이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보이는 행태는 헌법적 근거를 위반한 경우도 아주 많고, 그 다음에 법적 근거를 위반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발표했던 그런 조재현의 위법 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굵직굵직한 것만 하더라도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아주 크게 위반한 것이 대여섯 건 정도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법적으로 따져가게 되면 그 위법 사항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의 소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 선관위와 대법원이 결국은 집권 여당과
한 배를 타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것은 곧바로 4.15 부정선거를 전면적으로 덮어가지고 마치 없었던 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 같은 일이 앞으로는 이제 어떤 강제나 강압이나 아니면은 협박이나 또 물리적 그런 폭력 행사나 이런 모습으로도 발전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두 가지 소식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21세기하고도 2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이 꼭 아주 내놓고 증거를 인멸하고 대법원이 내놓고 선관위책을 비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핵심 증거물에 대한 등사 및 열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법관들이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위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그야말로 핵심 근부의 명령과 지시를 받는 하수인의 역할로 그냥 나가떨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검표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대법관들에서 일체의 믿음이나 신뢰감이라든지 또 기대감을 우리가 이번 정도에서 접어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재현이 어떻고 이동훈이 어떻고 박정화가 어떻고 민유숙이 어떻고 천대엽이 어떻고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한 통속이다 이야기죠. 그 통속에서는 바로 권력자의 지시와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그런 바로 하수인과 같은 존재가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12시에 이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대법관은 사기꾼이다. 대법관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기꾼이다라는 것은 그냥 단정을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사기꾼 똥똥똥입니다. 대법관은 사기꾼 똥똥똥. 그 위에 작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은폐와 은닉과 인멸의 협조자다. 그것이 착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은폐와 은닉과 인멸의 협조자다. 그 앞에 썸네일의 제목 중에서 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핵심 증거물의 인멸과 은닉과 그리고 삭제에 바로 협조자이자 공범자가 대한민국의 12인의 대법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전망은 오늘 12시, 난 12시에 내보낸 영상물에 들어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오늘 9시 무렵에 그런 속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